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개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여러분들은 전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가 되어야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사실 이해하게 되고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마약 치유 전문별 모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전도자의 삶,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제 한 2, 3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캠프 인생. 인생 캠프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뭐냐 캠프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다. 근데 이제 전도자의 삶에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뭘 이해하셔야 되냐니까 여러분 개인 이렇게 현장이 다 있을 겁니까? 여러분 개인의 현장 또 여러분 개인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개인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여러분에게 경험되지고 체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지만은 조금 제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니까 제 개인이 진짜 뭐냐니까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내게 이제 깨달아지고 내게 믿으시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전도도 하려고 하고 또 전도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전도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느끼시고 보이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잘 없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순절날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또 우리가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지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오순절 날이 임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셔서 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 현장에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이미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뭐냐?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장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이미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사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거든요. 이래가지고 제가 많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무너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제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 어머니는 금식도 하고 철야하고 교회 오는 부흥사들 다 데리고 오고 우리 아들 꼭 한 번만 만나봐달라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또 내 개인도 뭔가 좀 변화되어 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런데 안 되셨단 말이에요.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그렇게 몸부림치고 주변에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지던 내 생각과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니까 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내게 이제 뭐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뭐냐 여러분 가족이나 남편이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답답해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막 애도 태워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가 내게 있나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이게 제 쉽게 말하면 믿음이거든요. 왜 그러냐? 나는 내가 바뀌어져 보려고 또 내 주변에서 나를 바꾸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사실 저는 안 되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던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니까 내게 깨달아지고 내가 변화되신 일도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저는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실 수밖에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진 건 한도 없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참된 누림이 우리에게 실제로 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이거를 자꾸만 뭐냐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변화적인 이런 걸로만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뭐 영적인 걸 자꾸 육적인 걸로 체험하려 하니까 또 육신을 입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지켜보려고 막 하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무너져야 돼요. 불신앙이. 그 말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불신앙이라는 게요, 꽉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내 속에요, 불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 속에 우리의 상처까지, 불신앙 상처까지 우리에게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보내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아시아복지재단, 제가 팔공산에 있는 아시아복지재단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왔어요. 직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직은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하러 올 팔공산 갔다 왔어요. 선명학교라고. 뭐 직원들 이제 뭐 한 7, 80명? 한 100명? 뭐 자기들 말로 한 100여 명 모인다는데 제가 보니까 100명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뭐냐. 솔직한 말로 이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를요, 내가 볼 때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캐톨릭 신자도 있고 처음 그 아시아 복지재단을 설립한 분이 교회 목사고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뭐냐 예배는 모이는데 이제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 불신자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직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이제 인사하신 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음에 꼭 또 한 번 더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도 없고 오늘 첫 예배고 또 굳이 억질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서 안 했는데 솔직한 말로 제 마음에는요 영접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용히 제자를 찾고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좀 신중하게 제가 한 거죠,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게 한 번도 증거되지 못한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을 설명하면요 그게 진짜 뭐냐? 사단 바라갑니다. 사단 바라갑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한 3주 전에 대구교도소를 갔잖아요. 대구교도소 가가지고 첫 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에 3주 전에 이제 내가 두 번째로 대구교도소를 가가지고는 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제 복음을 좀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가지고 원색적인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그거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뒤에 지켰던 교도관이요. 혼자 뭐 군진군진 그리 샀고요. 앉았던 쉽게 말하는 교육받은 놓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은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얼굴 붉어졌다가 풀어졌다가 막 난리를 지깁니다. 막 뭔 소리 지르고 막.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복음 팍 지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뭐냐 영적인 일들이 납니다. 그 눈에 어떻게 보면 사단이 발악도 하고 하나님 역사도 하는 거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다락방이라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네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 나는 이해됐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는데, 그게 이미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라는 사실이 난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안 됐다니까요. 두 번째로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몸부림치고 도와봤는데 안 바뀌었어요. 안 되졌어요. 그 사람들은 답답했겠죠.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내 자신을 몸부림쳐봐도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뭐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니까 되더라고. 여러분 남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라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게 믿어지면은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있는 현장에 눈에 보이게 일어난 어떤 변화 이전에 정말로 뭐냐,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자꾸 내게 쉽게 말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도가 실제로 뭐냐,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 뭔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용비 한잔 했지? 용미 한잔 했나? 알딸딸 앉아있네. 한잔 한 거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내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미 임했다는 사실 속에서 이제 뭐냐,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내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자꾸만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소리 지르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뭔가 기도하기 전에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쉽게 말해 자꾸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인데요, 제게 이게 사실은 뭐냐, 믿으셨다니까요. 제게 여러분의 현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받은 구원 자체가 이미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요.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진짜. 일단 불신앙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나 같은 사람이야만 되는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있는 이 지역이라면 되는 이유가 나와요.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좀 달리 말하자면은 전도의 계기나 전도의 계기나 진짜 이전에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성도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복음이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개인의 복음에 실질적인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진짜 감사. 진짜 감사. 지난주 금요 전도학교 때 제가 욥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 욥.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 욥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 교회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라면서 아멘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따라 생을 걸고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다 도망 안 가버리겠나 아마. 에이 복음 뭐 다 도망 가버리고 없지 싶어.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다 날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다 죽어버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암 걸려서 피부암 이래가지고 너무 가렵고 괴로워가지고 기아장 가지고 몸을 뻑뻑 끌어가야 돼. 제 생각에는요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뭐 이야기는 안 하려는가 하려는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마음으로요 생각으로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모교이 네 오늘부터 만약에 암 걸렸다 그것도 피부암 이래가지고 네 막 기아장으로 몸 벅벅 끓는다 피가 날 정도로 기아장으로 벅벅벅벅 끓게 돼. 누구야 그 한빈하고 영빈하고 둘 다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 상보이 야 이 미친년아 그래도 하나님 살아있나 하나님 살아있다는데 어? 한빈하고 영빈은 하나님 식인종이가 왜 잡아가노 네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초대교회에서 네가 정 바쁘다는데 스케줄이 정 바쁘다는데 그래 교회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네 몸에 그 질병은 뭐고 이러면서 네 같은 거 못 살아 이라고 가버렸어.
효경이가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치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이 나왔은즉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이 대단하죠.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구원이라는 것 하나가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계시는 그 구원의 그 축복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신흥원 전도사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눈에 다래끼 나가지고 다래끼 났는데 짜증 나는지 안 나는지 물어보세요. 다래끼 났는데 이틀 동안 아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내 생각에 뭐 신흥원이는 그래도 뭐 잠시 잠깐 뭐 아이 다래끼가 막 불편하고 이래도 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이 구원으로 인하여 다래끼가 있든지 말든지 감사하다. 저는 뭐 신혜원이는 안 그랬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욥이라는 인물을 두고 내가 생각을 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울이 탁 떠오른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다른 사람 병 막 고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했습니다. 사단의 가시. 이래가지고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간지라고 넘어집니다. 좀 죄송한 표현으로 개급은 물고 넘어집니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저기 문 사두고 오게 목사를 하면서 문 간질 걸려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 삼았어요. 바울이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 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병, 이 질병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세 번 기도했는데 지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세 번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제가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눈 감고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데요 눈 딱 떴는데 30분 지나더라고요. 잡생각 전혀 안 들고 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상 처음 해가지고 내가 막 깊이 당한 것도 아니고 말씀 딱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내가 묵상하는데 눈 딱 떴는데 30분 지났어요.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깊이 들어갔는데 옆에서 쉽게 말하면은 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미션하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 행복해지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뭘 해가지고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전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영적 상태잖아요. 영적 상태. 그런데 바울이라는 인물도 가만히 생각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을 두고 기도를 깊이 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였죠?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였죠? 치유됐습니까? 치유된 게 아니죠. 회복됐습니까? 회복된 게 아니죠. 답이 나왔잖아. 답이. 신의원이 나한테 제주돼서요. 하나님, 왜 나는 허리가 아픕니까? 그것이 나한테 쉽게 말하는 글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적었어요, 하나. 저는 이해돼요. 가문이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뼈가 좀 약할 수도 있고, 태생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집안 가문의 내력으로.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계획이죠. 일단 바울이 깊이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기도한다. 하나님 답을 딱 줬는데 뭐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네가 스스로 자고치하지 못하게 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시를 준 거라고요. 제 생각에 바울이 그 부분 때문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말로 이룰, 가히 이룰 수 없는 삼층천의 세계를 바울이 그때 보지 않았겠냐. 깊은 기도. 어떻게 보면 깊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준 것은 그 사단의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몰입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매개체가 됐겠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요, 내 개인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복음을 갖고 있어 보니까 내게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내게 깊은 기도 안 하면 안 돼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더라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이나 실패와 위기와 문제가 전부 다 뭐냐?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도라는 부분이 개인화 안 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업이나 다른 특별한 뭔가를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는요 산에 가가 무릎 꿇고요 기도에 집중하려고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내 이름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요즘은 솔직한 말로 그냥 메시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과 처지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묻습니다. 기도. 성도들의 이런저런 형편이 내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요.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답을 다 주십니다. 답을. 제 방에서 막 기도 소리 심하게 노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 그렇게 소리다가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말은 기도하는데 소리다가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딱 되지니까 요 속에서 제가요. 12절, 14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개인이 먼저 요래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제가 오늘 초이하고 희수하고 내가 잠깐 만났어요. 둘이 딱 보자마자 내가 한 명씩 불러가 메시지를 줬어요. 일단 초이한테는 야 초이야 너는 내가 보니까 대기 만성형 같다. 네 어릴 때는 좀 못생겼더만 요즘 자꾸 기뻐지네. 네 인물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자가 진짜 요즘 이뻐져요. 혹시 이쁘시더라고요. 근데 자가 어릴 때는 제가 볼 때 좀
인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초롱이보다는 초롱이는 뽀얗게 뭐 보름달 같이 둥그레 입어있던. 근데 저 초이는 좀 까부잡잡한 게 애가 좀 얼굴이 좀 못생긴 것도만 가면서요 초이가요 아 인물이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때 이미 성인식 할 때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답을 다 얻는다. 답을. 그리고 30살에 본격적인 뭔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준비한다. 너는 지금 예수원이라는 내일 가게에서 너가 알바 아닌 또 인턴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답을 내라. 그 답을. 그러네 희수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희수야, 너가 엄마 아버지 네 가정 환경 쳐다보고 네 자신을 놓치면 안 된다. 요셉은 배다른 형제 10명과 살았다. 계모 밑에서 서름 많이 당했다. 그런데 그게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었다. 비전을 잡았다.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모든 현실의 환경과 사건의 어려움은 전부 다 뭐냐? 축복이라. 다락방 핍박이 없었으면 순물까지 전도 전략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안 되는 거,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거,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를 향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진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 대부분이 뭐냐, 거의 뭐냐, 불신앙. 요게 안 되는 불신앙이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저거 되지면 다 끝나는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걸 수기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 하면서 기도 수첩 피놓고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색깔 칠하고 스케줄 짜고 그런 거는 엄청 잘하지. 그런 거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한 사람은 억수 잘해요. 일명 규모라는 거. 그게 틀린 거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여러분 개인 영적인 어떤 부분으로 와지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남자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연애하고 애 놓는 거 임신하는 거 듣고 보고 백날 해도 여러분이 애 안 생깁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고 하는 거 보고 해서도 여러분에게는 아기가 안 생겨요. 불신앙.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그 말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불신앙. 이게 뭐냐? 분위기 불신앙. 여러분 이 분위기 불신앙 무섭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칠곡에 딱 갔는데요. 이번 수요일날 칠곡에서 드렸거든요.
칠국에 딱 갔는데 왜 문혁이가 그제도 갔잖아. 이래가 제가 이제 칠국에 한번 갔단 말이에요. 간 이유가 뭐냐. 문혁이가 칠곡에 오다가 문혁이가 안 오니까 칠곡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 불신행에 빠지지 않겠나 싶어서 가가지고 내 이야기지 불신앙. 그러니까 처음 딱 들어가니까 보니까요 공기 자체가 분위기 공기라 해요. 불신앙 공기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가 불신앙 분위기다. 그래 일단 그거 뜯어 고치는 일을 제가 했죠. 분위기 불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죠. 분위기 불신앙.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에요. 특히 뭐냐 이 분위기가요. 불신앙 분위기가 딱 돼 있는 데는요. 아무리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메시지하고 회사도요. 힘들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불신앙 분위기가 딱 돼 있는 데는. 두 번째 왜 어떤 불신앙인 줄 압니까? 율법적 불신앙에 딱 빠져 있어요. 율법적 불신앙. 세 번째가 뭐냐? 신비적 불신앙에 딱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비. 자,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을 와 계신다는 게 신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다른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영적인 거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거를 내가 육체적인 육신적인 어떤 감각적인 걸로 체험하려고 달려드는 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육적인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달려드는 게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르게 복음을 딱 안 들으면은 복음이라는 걸 들으면서 뭐냐 원래 정신 문제 있던 사람이요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버리면은 또 신비주의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리죠. 원래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있던 사람이 뭔가 쉽게 말하 바르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복음의 뿌리가 못 내리면은 뭔가 영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체험을 하거나 영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는데 이게 뭐냐? 불건전 신비주의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신병 가야 돼요. 아니면 돌거나. 또 그것들 특징이 뭐냐?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 왜? 지 눈에 뭔가 보이고 느껴지니까. 요런 부분에 불신앙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경제 불신앙. 경제 불신앙. 인본주의적 불신앙이에요. 다 걸려 있어요. 인본주의적 불신앙.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1200명 약사분들 앞에서 제가 뮤지컬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마치고 난데 그날 저녁에 김성수 감독하고 이재규 장로님하고 제가 세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김성수 감독을 만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내가 쭉 지켜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가 시간표가 메시지를 내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메시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자기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다 마치고는 미션홈에 딱 모셔놓고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하나님이 만약에 만들어낸 거라면 어떡할 거냐? 이 미션 뮤지컬을 마태 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흑암 문화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라면 어떡할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제 개인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저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 속에서 나와진 거거든요. 미션이라는 뮤지컬이. 이 미션이라는 뮤지컬은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그런데 자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대 감독, 그 전문성,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 다시 말하면 자네가 무대 감독으로서 자네가 지금 하는 그 모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이 시대에 전도운동과 복음을 나타내는 부분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다. 네 먹고 살고 자네 달란트 그거 활용하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네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자네의 모든 달란트를 뭐냐? 전도운동 때문에 줬다. 그런데 자네 지금 그 기능과 전문성이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있나? 자네가 지금 이 미션이라는 미션 자체가 어떤 건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작품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래서 너는 네게 준 하나님의 이 달란트를 네 육신적인 인간적인 부분에 너는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네게 지금 한계를 줬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뮤지컬 할 때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다. 정신 차리라. 미션 뮤지컬 11월달 하는 거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해야지 해야지. 그리고 이 문화 흑암 문화 가운데 빠진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 계획 속으로 인도받으라.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능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흑암 문화 만드는 그거 가지고 네가 그래 일하면 하나님 보실 때 맞겠냐 그래 거기.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너트들 가운데서도 자네 무대 감독 그거 하는 거 인물도 키워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 사람만 붙여주시거나 사람만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혜호회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준영이가 무대감독 좀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가기는 갔는데 제 대학원 공부 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리한테 물어봤죠. 서리야 너는 의상하는 게 예, 준영이가 공부하고는 별로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영이 김성수 감독 밑에 보내가지고 무대 감독 좀 실습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심장이든 지금부터 키워야 돼요 우리 미래를 두고요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현지 그 다음에 뭐 주원이 그 다음에 미션 뮤지컬 한 인물들 올해는요 하기 전에요 다 불러놓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복음으로 그 개인 개인마다요 제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를 몰라.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션 뮤지컬을 만날 때 상태 제일 안 좋은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얀이거든요. 그날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미션 뮤지컬 팀들 그때 처음 모일 때 하얀이 그때 늦게 혼자 왔는데 내가 보니까 눈이 완전히 풀리더라고 자기 그때요. 자 그때 상태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심각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뭐냐 가장 상태 안 좋았던 저 하얀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얀이 그때 딱 쉽게 말해 좀 잡은 거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봤어요. 일단 메시지가 부딪혀야 되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야 뭐 그다음부터 일이 되지. 아무리 전문가고 뭐 뛰어난 인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자기에게 안 부딪히는 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하얀이가 일단 그때 딱 부딪혔는데 그래도 뭐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꾹. 이번에 하얀이는 내가 밥도 안 그래 안 사줬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재규 장로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탁 오시더니 김성수 감독 옆에 탁 앉더니요 김성수 감독 손을 탁 잡더니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듣고 보니까 역시 제 생각이 목사님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그냥 뭔 무대 감독이 돈을 많이 받으라 그러노 이름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한 개인 인생 전체를 두고 이 한 사람을 두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장로님 이장로님대로 김성수 무대감독 김성수 무대감독대로 그때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게 뭔지 압니까? 그래 영적 봉사자. 제가 영적 봉사자 아닙니까? 목사는 영적 봉사자지. 목사가 솔직한 말로 뭐 여러분 억수로 아프다. 목사가 뭐 약지 줄 겁니까? 목사가 뭐 도와줄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경제적 억수로 어렵다. 내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돈을 갖다 줄 겁니까? 내가 뭐 은행 빚내줄 겁니까? 내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불신앙. 요게 여러분도 모르게 딱 잡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뭐냐? 여러분의 불신앙을 띠내는 게 일이라. 왜? 이거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데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게 들어와 있는데 내 갖고 있는 이 불신앙이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덮어놓고 자꾸 뭔가를 하려니까 됩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게 이게 어떤 걸 알면은 여러분께를 버리면은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역사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웃지 말고 있겠으나 안 하니 짐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요 위기가 있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겁니까 문제가 진짜 막 지금 죽을 것 같고 막 배가 풍랑만 나가지고 이제 막 파손될 것 같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막 경제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겠죠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분 직장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이런저런 문제가 많겠죠 다 있겠죠 이게. 이게 여러분에게 전부 다 뭐냐 기회요 전부 다 뭐냐 발판이요 축복입니다 기회요 축복이요 발판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맞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사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맞다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지금 문제와 위기와 고통과 모든 실패는 뭐냐? 전부 다 뭐냐?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노? 너 신의경 성도님 뒤에 있는 너 왜 내가 네 보고 너이 하겠노? 갑자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 네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 선수기. 그 어머니 한 번씩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이것도 걱정할 거 없는데 신문을 탁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면서. 그 신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그런 대상이 들더라고요. 그 기억력 감퇴 계속 뭐 쫙 나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느 날 갑자기요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좀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니까 갑자기요 자꾸 쉽게 말해 불신앙이 쏙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기회요 축복이요 발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만 딱 바꿔도 됩니다. 생각만 바꿔도 돼요. 생각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 이번 달 평신도 지교회 때 전도제자 메시지 때 전도의 개연화를 쭉 설명하시는데요. 제가 탁 들으면서 저 부분을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시간표에 맞게 우리 교회 지금 안 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걸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나는 윤 목사님 하시는 저 말씀 나는 이해되거든요. 저는 막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취를 보거든요. 저는 알겠고 되거든요. 좀. 근데 저거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성도들이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다고 있고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걸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적용을 시켜줘야 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기도입니다. 자. 생각으로 바꾸세요. 저는 가장 영적 문제 중에 진짜 여러분에게 정신 문제가 뭐냐니까 생각 안 바뀌는 거. 생각 안 바꾸는 거.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문혁 전도사를 탁 쳐다보니까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 일단 다른 공부를 잘해요. 또 나름대로 뭐냐 아는 것도 많아요. 책을 워낙 많이 봐가. 이 친구는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문제라니까. 근데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강사가 책을 많이 읽으라네. 근데 자기는 책을 너무 많이 읽어도 거기 답이 안 돼. 책을 버렸는데 책을 읽으라니까 자기는 강사와 메시지가 안 맞더라면서요. 그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친구 2년 학비를 댔잖아요. 왜? 저 친구가 복음만 제대로 부딪히면 앞으로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전도운동에 유익하겠다 싶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마음에 그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2년간 학비를 댔다니까 제가.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하고 같이 있게 된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걸 생각하고 도와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지금 이제 2년째 같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게 참 많아요. 좋은 게. 그런데 내가 하나 아쉬운 게 뭐냐니까요. 하나 아쉬운 게.
이 친구는요, 윤 목사님 메시지나 제 메시지 하잖아요. 그거를요, 노트 한 권에요. 정리가 쫙 나옵니다, 아마. 그 어느 날 하나님 설득했을 겁니다, 그 친구 달란트를. 그 내가 이번에 그제도 보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문여가. 너는 어떨는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근원적인 불신앙에 네가 빠져있다. 불신앙.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가 모르겠어요. 조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아침에 탁 일어나더니 목사님 딸내미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카톡이 왔대요. 내용이 뭐냐, 돈 580만 원 보내달라 하더래요. 이유가 뭐냐, 딸이 첼로를 하는데 호주에 하여튼 뭐 이렇게 교육으로 가는데 세미나 가는데 경비가 한 580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빠 보태주세요. 카톡이 왔대요. 그 딸이 보낸 거가 마누라 보낸 거가 아니라니까. 일단 딸 휴대폰으로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제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그런 마음을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너 가정의 경제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네가 진짜 몸부림을 쳤다면은 그때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근데 네 가정의 경제 문제 온 것 때문에 불신함과 그 속에서 어떤 안 맞는 것 때문에 결국 이혼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네 딸내미가 유학 가는데 580만 원 경비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네가 이제 뭐냐 보태주려 한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정 회복이 되지 않겠냐 싶은 마음에 네가 노력하려고 한다. 좋은 거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네 상태가 안 바뀌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생각 자체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너는 그제도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수련회 다 마치고 제가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너는 가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진짜 하나님 능력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너는 그제도 가라. 돈벌이가 너 딸님이 보태주려고 생각하지 마라. 3분의 1 나한테 갖고 온다 계속 나한테 갖고 와. 내가 허락한 게 아니고 지가 처음에 나한테 줬어요. 목사님 그제도 보내주면 3분의 1은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가 나한테 했는 말이거든. 내가 돌락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 전도사 3분의 1 그거 내가 받아가지고 배부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의 어떤 실질적인 능력 안에서가 아니고요. 복음은 갖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삶의 생각이나 인도받는 것은 내가 볼 때 거의 불신자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진짜요. 내가 볼 때 문혁 전도사의 어떤 불신앙은요. 학문적, 신학적, 이론적 불신앙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거제도 조선소 배 안에서 40도의 열기 속에서 모든 불신앙을 하는 불태우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근데 내가 조금 경험한 게 있거든요. 진짜 제 마음과 생각이 주를 바라보니까요. 내가 지금 더운 데 있는지 추운 데 있는지를 내가 못 느낄 때가 있었다니까요. 몰입되니까요. 내가 그때 당시에요. 부도난 아버지 사업을요. 내가 그때 당시 할 때인데 환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버지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부도난 사업을 제가 그때 1톤 차 몰고 대구를 다니면서 장사할 때인데 차가 낡아가지고요. 엔진이 시트 밑에 있어요. 열기가 막 푹푹 올라오는데 그때 또 우리 아버지는요 에어컨 틀면은 힘들다고 차가 힘 빠진다고 에어컨도 안 달았다니까 차에. 히터는 놓는데 에어컨이 안 놓는다니까. 근데 내가 그때 금식했어요. 일하면서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진짜 내가 느꼈어요. 뭐냐. 내가 지금요. 더운 데 있는데 추운 데 있는지를 못 느낄 정도로 내가 뭔가를 지금. 이 몰입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집중되고. 그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처음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도 말씀 딱 붙들고요. 묵상을 깊이 하는데 하나님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시다.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럼 또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변상태 목사님을 내가 서울로 보냈잖아요. 서울로.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혁 전도사님이나 변상태 목사나 우리 교회 모든 부교역자나 저나 제 개인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요. 사역이라는 부분이 되어지기 이전에 제게 먼저 되어진 게 있다니까요. 제게. 제가 현장에 전도운동을 계속하는 이전에 하나님 내게 먼저 되어진 게 하신 게 있다니까요. 저 한마디로 말해봐. 불신앙 버렸는데 하나님 역사했어요. 불신앙. 변 목사를 내가 서울로 보냈잖아요. 사역을 하라고 하고 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런데 솔직한 말로 뭐냐. 솔직한 말로 뭐냐. 그거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변상태 목사 지금 서울 마태 본부의 사무실이라든가 거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 그 모든 게 내가 볼 때는 응답이거든. 내 안에 이미 와 있고 나가 누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실질적인 축복 속에서요. 변 목사가 거기에서 진짜 뭐냐 기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냐 문은 하나님이 예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현실과 한계에서 와진 이 불신앙을 내가 못 이기는 데는 불신앙을 못 이기면서 뭔 전도를 합니까 거기서. 그 현실과 환경과 일들 속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불신앙을 내가 못 이기는데 무슨 우리에게 쉽게 말해 전도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변 목사를 서울로 보낸 것은 서울에 사역 이전에 사역 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면은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가 되신다는 말은 이미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이미 전제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기도가 조금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서요. 이거만 오늘 여름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뭐냐 다락방이 뭔가를 아시게 됩니다. 다락방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불신앙을 버리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팀사역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해주는 것을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불신앙을 버립시다. 오늘 불신앙만 버려도 돼요. 불신앙.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생각이 탁 바뀌는데요 조금만 훌륭한 생각. 그 내가 탁 확실히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사람을 잘 만났구나 싶은 게요 이재규 장로님이 진짜 그거 참 쉬운 말 아니거든요. 참 제 생각이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장로님이 지금까지 막 하면서도 내가 한마디 안 하고요. 조용하게 그냥 메시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장로님 마음에, 아, 어떻게 보면 함께 인도받아 갈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15년을 같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뭐냐, 엘리트인데. 제가 기도의 비밀이 없고, 제 개인의 어떤 전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요, 함께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론이나 수준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끌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내 이론이나 경험이나 수준을 가지고 끌 수 있습니까? 못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냐, 진짜 제자들, 시간표에 인도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전체적인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볼 때는 뭐냐,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계속. 그래서, 누가 전하느냐는 진짜 중요한 겁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자, 누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리는 수준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았는데 이걸 전하는 수준이라니까요. 누가가 의사입니까?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진짜 뭐냐, 의사로서 수준 있게 복음을요 딱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떻게 누리고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이 누가라는 인물이 그때 당시에 데오빌로 총독에게 딱 보낸 거거든. 의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많이 했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뮤지컬, 미션이란 이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거를요, 미션이라는 미션을 이걸로 가지고요,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문화 행사이기도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의 인도를 해 오시는 가운데 나온 작품입니다. 인생 작품. 놓아진 부분을 어떻게 제가 포장해가 내보냈냐는 겁니다. 문화. 그래서, 원래는 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첫 해, 이제 2회, 원래 이제 3년입니다, 미션. 겨우 여러분 한 번, 두 번, 원래 세 번 하면서요, 뭐 어렵니 힘든 인솔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흑암 문화가요, 이 땅을 장악하고 있은 지 수십 년, 수백 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다락방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전도운동 속에서 이제 미션이, 뮤지컬이 나온 지가 이제 겨우 이제 뭐냐,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원래 이제 3년 차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루고 가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이루고 가게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회복자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루고 가실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물이나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어렵니 힘드니 뭐 이런저런 갈등 그거요, 여러분 전부 다 서론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는 이루어 가실 걸 믿어요.
하나님 이 일을 지속해서 인도받아가는 중이에요. 무대감독, 연출, 앞으로의 배우, 우리 모든 회복자분들 앞으로요 하나님이 한 시대의 하나님이 작품으로 이루어 가실 걸 나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루어 간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한번 생각해보니까 조대가 여기 부상처럼 앉아가 폼 잡고 연극하던 것에서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김도희 가발 쓰고 나가 앉아가 기타 치고 여러분 그래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참 진짜 하나님한테 또 제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가 준비해가 와가 합창 연습한다고 준비하고 교역자들 부태가 모든 성도님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했지만은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분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돼요. 진짜 감사 속에서요. 감사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야기도 안 한 겁니다. 이야기도 안 한 겁니다. 과연 우리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여러분이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지요. 이게 어떤 일인가를 알면. 이게 지금 어떤 일이고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나는 여러분이 당연히 인도받으실 거라고 나는 믿거든요. 그것도 또 뭐 뭐니 해도 교역자들이 수고가 많잖아요. 성도님들도 수고가 많지만 교역자들은 사역한다고 하면서 또 이건 뭐냐 하려면 또 하고 그래서 또 내가 이번에 부교역자 수련회 들고 와가지고 또 제가 잘 믿고 잘 입히고 했습니다. 경주 제일 좋은 리조트 내가 따로 방 얻어가지고요. 전도사들 다 재워주고요. 먹이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뭐냐 캠프 인생 전도자의 삶이 실제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있는 현장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의 역사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주어지고 와 있는 축복을 오늘 하나님 실제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이미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시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이예원 사모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미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안에서 역사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한 미래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성령 충만의 비밀들을 우리가 정말로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되시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정말 기도서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기도서에서 참된 나의 미래를 발견할 전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